오동토동 문어와 부드러운 돼지 갈비 그리고 각종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것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인 건 해산물과 도색이지. 이 맛있는 거 두 가지를 한 번에 찜 할 수 있는 거 어디 없을까요? 없긴요. 여기 제주 해물 돼지갈비찜이 있습니다. 문어와 돼지갈비, 각종 해산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해무돼지 갈비찜 소개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돼지갈비입니다. 아, 돈이 많이 가겠어요. 오, 그러게, 고기가 잘못하면은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얼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조리를 잘못하면 모두 말짱꽝이죠. 그런데 핏물 빼시는 사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이윽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사장님만의 보물 창고랍니다. 수많은 통에 담겨 있는 건 바로 한라봉. 한라봉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돼지고기에 넣으면은 그러면은 잡냄새가 거의 잘 안 날아가요. 일단 이렇게 숙성을 좀 시켜야 돼요. 이 집만의 맛의 비결은 바로 이 한라봉청인데요. 설탕과 한라봉을 1:1 비율로 6개월 동안 푹 숙성시킨 후에 찜을 만들 때 잡내 제거와 단맛 내기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6개월 됐나? 한라봉 소스를 침나요. 같이 고춧가루하고 간장하고 넣어가지고 만든 양념입니다. 제주의, 정말 제주의 신선함. 제주의 해물, 네. 그래서 해물하고 돼지고기하고의 만남. 향긋한 한라봉청이 들어가서 싱그러운 제주의 맛을 더하는 해물돼지갈비찜. 한라봉청이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갈비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해산물이면 해산물,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한 가지 음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콤한 맛 뒤에 숨겨진 한라봉청의 달콤한 맛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매콤달콤! 모든 사람 취향 아우르는 해무돼지갈비찜도 클리어!